이번 영상은 스트롱거 바이 사이언스라는 오직 과학 기반으로만 운동 관련 정보를 설명해주는 그렉 너콜스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설계한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근성장애 효율을 극대화시킨 초급자용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운동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고작 1시간의 투자만으로 이루어졌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보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 근성장애 0%인 사람으로부터 운동 투자 시간에 제약이 없다면 100%의 최대 효율을 만들어내겠지만 일주일 고작 1시간의 투자만으로도 대략 70% 정도의 근성장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말합니다. 자 그럼 바로 운동 진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시간은 일주일에 딱 1시간인데 이걸 또 월목 또는 화금 이런 방식으로 주 2회의 운동 빈도로 나뉘어서 결국 하루 운동 시간은 고작 30분입니다. 그리고 운동의 반복 횟수는 5회부터 최대 15회까지이며 세트 수는 2에서 3세트입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운동 종목은 아무래도 운동 빈도와 세트 수가 낮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은 근육을 자극하기 위해 복합 다관절 운동들로만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와 오버헤드 프레스 그리고 바벨로우와 풀업 이렇게 6종목을 수행하지만 물론 이 운동들을 하루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두 개의 루틴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중량과 반복 횟수의 설정입니다. 우선 시작은 15회의 반복 횟수를 진행할 수 있는 중량으로 시작합니다. 단 이 15회란 반복 횟수를 16회는 절대 불가능한 중량, 딱 15회밖에 하지 못하는 중량을 뜻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15RM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마다 2.5에서 5kg씩 중량을 과부하합니다. 예를 들어 첫 주 스쿼트를 15회 할 수 있는 중량이 고작 빈바 하나로 20kg이었는데 여기에 바벨 양 끝에 중량 원판을 1.25kg을 각각 끼워 2.5kg을 증량하거나 2.5kg을 각각 끼워 5kg을 증량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헬스장엔 1.25kg은 없어서 2.5kg을 끼워 총 5kg을 과부하했다는 가정하에 중량은 20kg에서 25kg이 됐으므로 당연히 15회는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대 반복 횟수가 예를 들어 12회가 되었고 또 다음 주에 5kg을 과부하해 30kg이 되었는데 이제 9회밖에 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5kg을 과부하해서 35kg이 되었는데 이제 5회밖에 못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중량을 매주 과부하하다가 최대 반복 횟수가 5회까지밖에 나오질 않는다면 이제 한 사이클을 완성한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15회로 돌아갔는데 이때까지 근육은 성장하여 첫 주에 수행한 20kg은 15회의 최대 반복 횟수를 넘어서 더 많은 반복 횟수를 수행하게 되므로 15RM을 다시 측정하여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2에서 3세트 모두를 15RM의 실패 지점까지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측정된 15RM의 중량을 계속 사용하지만 마지막 세트를 제외한 앞 세트들은 1회 정도는 남겨두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즉 최대 수행 반복 횟수 직전 14회까지만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예비 반복 횟수를 1회 남겨둔다는 의미로 1RIR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트는 예비 반복 횟수는 어림도 없는 0RIR로 15RM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세트별 휴식 시간을 복합 다관절 운동이므로 연구에 따라 2분 이상의 충분한 휴식을 권장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스쿼트와 오버헤드 프레스는 근육의 크기뿐 아닌 소화낼 수 있는 과부하 역량도 다르기 때문에 15RM으로 리셋되는 타이밍은 모두 다르게 나타날 것이므로 모든 종목의 중량과 반복 횟수를 파악하기 위해 운동일지 작성은 필수입니다. 이 운동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은 뭐 별거 없이 복합 다관절 운동만으로 단순하게 조지는 것뿐인데 회복에 큰 지장을 주는 실패 지점이란 운동 강도를 낮은 운동량과 텀이 긴 운동 빈도로 확실하게 케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리고 목표 반복 횟수의 중량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 중량의 반복 횟수를 설정한다는 색다른 방식의 점진적 과부하로 5회부터 15회까지의 다양한 반복 횟수가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점에 정말 깔끔한 운동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복합 다관절 운동을 초급자가 바로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PT 또는 운동 잘하는 지인에게 몸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복합 다관절 운동의 자세만이라도 꼭 배우신 뒤에 운동 프로그램 진행을 권장해드립니다. 근데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의 변화는 정말 빠르게 보실 텐데 몸매의 변화를 직접 느끼시면 30분은커녕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운동하게 될 것입니다.